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기빈입니다. 내일부터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일명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하려면 그동안은 취재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이들의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들이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접근하는 걸 막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는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과했던 의무를 모든 인터넷 신문 사업자로 확대한 것이고 그 내용도 더욱 구체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 폐해가 도를 넘었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지난 3년 사이 인터넷 신문이 해마다 1,000개 이상씩 늘어났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선정적인 기사가 많고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 언론 행위도 많아졌고 또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목만 바꿔가며 여러 번 전송하는 이른바 어뷰징 폐해가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는 기사의 품질을 높이고 언론 매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정규직 5명을 고용할 수 없으면 인터넷 언론이 될 수 없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인원을 근거로 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언론 출판의 자유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박규빈이었습니다.